자, 41페이지 사형식 문장 수동태 해보셨죠? 짧으니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저 위에 이제 뭐 수동태의 본질적인 이야기 한번 더 제가 넣어놨고요. 지금 두 페이지로 나눠놨는데 하나는 간접 목적어가 주어인 거, 즉 본질적인 사형식의 수동태. 그 이야기 뒤에는 직접 목적어가 주어일 때두 개를 한번 나눠본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요건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짧고 해서 1번, 너 마땅한 처벌을 받을 거다. 중요한 건 받는다가 아니고 받을 거다. You will be given 뭐다? 마땅한 처벌, just punishment를 받을 거다. 이렇게 됩니다. 너는 마땅한, 합당한 보답을 받을 거다. 보상을 받을 거다. You will be given a just reward.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수동태라. 자, 이게 뭐 지금 사형식의 수동태니까 간접 목적어 어떻고 뭐 직접 목적어 어디로 갔고 이런 거 따지고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써진 대로, 우리가 해왔던 대로, 써진 대로 자연스럽게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다음 2번, 우리 니코의 3D 안경을 받았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았다, 누가 줘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리시브했다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걸 좀 다르게, 누가 줘서 우리가 기부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We were given 뭐를? 3D glasses. 어디서? At the entrance에서 되겠죠? 그럼 요거를 뭐야? 지금 중요한 건 시제 표현이니까 받았다가 아니고 우리는 입구에서 받을 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We will be given 3D glasses at the entrance가 되겠죠? 우리는 3D 안경을 입구에서 받기로 되어 있어. 하실 수 있죠? We are supposed to be given이 됩니다. We are supposed to be given 3D glasses at the entrance.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3번. 난 그가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자, 명사절이 들어가 있죠.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끝났고. I think 먼저 하시고, 이제부터가 진짜죠. That은 빼고, 뭐? He was given. 그가 받았다고 생각한다. 뭐를? 충분한 처벌이니까 enough punishment를 already. 물론 뒤에 he was given 하셔도 되고, 현재 완료로 해서 I think he has been given 하셔도 좋겠죠. already가 있으니까 완료로 쓰면 또잘 어울리니까. 그렇다고 이게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 다음. 그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해. 그들은 받아야 해. should가 들어야 되겠죠. They should be given. 뭐를? 동등한 대우. equal treatment. treatment가 대우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우리라면요. 우린 그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줘야 한다. 어떻게 할까요? We should give them, 뭐다? 뭐, equal treatment를 줘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 이러면 사형식이야, 이러면 사형식의 수동태야, 이러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자꾸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문법들, 우리가 내신 시험을 제가 굉장히 좀 꺼려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신 시험을 자꾸 치다 보면 자꾸 이제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문법적으로 따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5번. 난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I didn't hear 해도 되겠지만, 누가 말해준 걸 듣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I was told 했습니다. 그럼 I was told 뭐를?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못 들었다 이 말이죠. 뭐에 대해서? About that.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6번은 난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들었다. 자, 이거 뭔 소리요? I heard 안 쓰고 I was told 썼다는 얘기는 누가, 걔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주더라, 이 말을 강조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I was told 뭐 that you didn't keep the promise가 돼요. 자, 다시 한번 느껴볼까요? I heard that you didn't keep the promise 해도 충분히 좋아요. 근데 여기서 I was told를 쓴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I heard 하면 말하는 사람은 중요치도 않고, 그저 뭐야, 그냥 내가 들었어, 내가 능동적으로 들었어, 어디 가서 들었어, 이 말이 되는 거고, I was told 하면 나는 그냥 누가 말해줘서 들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들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확 바뀌는 거죠. 뭐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느낌 오십니까? 느낌 오셔야 돼요. 오시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7번. 가끔 손이는 그녀가 예쁘단 말을 듣곤 했다. 중요한 건 듣곤 했다니까. 자, 이제 들었다 합시다. 듣곤 했다. 이거를 used to 쓰지 말고. 왜냐면 답지에 그렇게 안돼 있어요. 자, 그냥 가봅시다. Sometime, 순이 was told. 순이는 was told. 들었다. 뭐를? That she's pretty가 되겠죠. She was pretty.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됐고. 8번. 그는 점쟁이에게 희한한 말을 들었다. He was told 들었다. 뭐를? 희한한 말. The odd words. 이렇게 하면 돼요. ODD. 희한한 말. Strange 쓰셔도 되고. Odd words. 누구한테? By the fortune teller. 여기서 말해준 주체가, 점쟁이라는 주체가 남아있으니까 By the fortune teller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점보러 가십니까?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자, 그 다음. 9번. 너 문자로 무엇을 할지 듣게 될 거야. 자, 너는 듣게 될 거야. You will be, 뭐?
told 듣게 될 거다. What to do, 뭘 할지. 여기서는 왜 what to do입니까? 어차피 what you should do 였으니까 you를 버리고 should를 to로 바꾼 거죠. So what to do가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보면 you will be told what to do. 뭐를 문자로, 문자를 통해서니까 through text messag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나도 저 선생님께 영어를 배웠거든. 자, 배웠습니다. I was also taught. 자, 그 선생님이 날 가르쳤어요. 이 말이죠. I was also taught. 뭐를? English를. 누구한테? By the teacher.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11번. 아기들은 어떻게 걷는지 배울 필요가 없다. 뭔 소리냐면 애들은 배우는 거 안 가르쳐도 때 되면 다 걷는다. 이 말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아이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 Babies don't need to be taught.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Don't need to 들어가고 be taught. be 빠뜨리시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babies don't need to be taught. 뭐를 어떻게 얻는지. How to work. 역시 마찬가지로 how they should work, how they could work 이런 거였는데 they를 버리면서 to로 바뀐 거죠. How to work 이렇게 됩니다. 자, 됐고. 너희들은 12번 오늘 필살기 하나를 배울 거다. 자, 내가 필살기 하나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니들은 오늘 필살기를 배울 거야. 느낌이 달라졌죠? 한번 가볼게요. You will be taught 뭐를? lesser skill. lesser 이게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뭐 이런 뜻이요. 그래서 lesser skill을 you will be told. you will be taught to lesser skill. 언제? today. 이렇게 됩니다. 자, 됐고. 너희들은 오늘 뭐뭐를 배울 거야. 뭐 이런 표현이죠. 13번. 난 내가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다. 자, 학교에서 내가 뭘 배우는지 모르겠다. 자, 이 말은 저도 크면서 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다. 자, 그 학교가 그만큼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학교 말고 밖에서 너무 전문적으로 뭘 자꾸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걸 포진시켜 놓으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도 학교에서 배우는 건 많습니다. 그죠? 한번 가볼게요. 나는 모르겠다. I don't know. 내가 뭘 배우는지. What I am taught. 어디서? At school. 이렇게 됩니다. 자, 됐고. 각각의 학생은 같은 질문을 받았다. 각각의 학생이니까 each student 가면 되겠네요. Each student 과거니까 was asked. 뭐를? The same questions.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한번 던져볼까요? 사형식이다라는 말 하지 말고 그들은 각각의 학생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어떻게 됩니까? They asked each student에게 뭐라고 the same questions.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형식이네, 삼형식이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어진 대로 해나가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5번. 넌 내가 거기서 날 봤는지 질문 받을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걔들이 너한테 거기서 네가 날 봤는지 물을 거거든? 그러니까 내 못 봤다 캐라? 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너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너는 질문 받을까? You will be asked가 되겠네요. 거기서 날 봤는지 아닌지니까 if not whether 쓰시면 돼요. 그래서 whether you saw me there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지금 whether를 썼지만 많은 또 명사절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You will be asked if, whether, who, what, which, when, where, why, how 까지 쭉 이렇게 이런 질문들이 ask, be asked 다음에 이렇게 등장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연습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if만, whether만 쓰지 마시고 who를 써서 너는 네가 누굴 좋아하는지 질문 받을 거야. 해볼까요? You will be asked who you love 가 되겠죠. 그리고 너는 거기서 네가 뭐 했는지 질문 받을 거야. You will be asked what you did there. 너는 언제 네가 그녀를 처음 만났는지 질문 받을 거야. You will be asked when you met her first. 그 다음에 네가 어디서 그걸 주웠는지 발견했는지 질문 받을 거야. You will be asked where you found that. 또 뭐 하고 한번 써볼까요? 너는 네가 어떻게 날 아는지 질문 받을 거야. You will be asked how you know me. 이렇게 되겠죠. 또 how 다음에 얼마나 한번 써볼까요? 너는 네가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질문 받을 거야. You will be asked how many friends you have. How many 말고 how much 한번 써볼까요? 너는 네가 됐습니다. 이제 한계가 오네요. 쥐가 납니다. 머리에서. 자, 여러분 문장 이렇게 만들어 보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다음 16번이요. 그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질문 받았다. 역시 how serious가 오네요. 아, 밑에 있네.
그냥 이거 할 걸. 자, 그러니까 그는 질문 받았다. He was asked. 끝났죠? 뭐, how serious 한지, 뭐가 the situation was가 되겠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형식의 본질적인 수동태가 끝나고, 이제 사형식이지만, 사형식에 들어가는 있지만, 3형식 수동태와 똑같은 패턴들을 뒤에서, 보게 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드디어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자, 문법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대로, 드디어, finally. A mission이, a mission, 주어졌다, was given, 누구한테? To us겠죠. 자, 되셨죠? 그러면 이거를 그들이라는 주어를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들이 드디어 우리에게 미션을 줬다. Finally, they gave us a mission이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a mission이 주어인데요. 만약 우리가 주어, be given은 이렇게 사형식 수동태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드디어 미션을 받았다 하면 Finally, we were given a mission이 되겠죠.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머리에서 문법이 어떻네 저렇네 하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이유가요. 어땠습니까? 우리가 1군에서도 그랬고 지금까지 써왔던 것들이 문법을 외워서 썼던 건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를 잡고 당기듯이 쭉 갔을 뿐이에요. 그걸 잘 지켜서 계속 가시면 결국 영어 스피킹이나 라이팅도 크게 어렵지 않게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2번.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학생들에게 주어져요. 주어가 뭡니까? 너무 많은 스트레스. 일단 내뱉으셔야죠. Too much stress가 주어집니다. Is given. 끝났네요. 학생들에게. To students. To the students.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학생들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The students are given. 뭐를? Too much stress를 받는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됐고. 어떤 종류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3번. 어떤 종류의 보상? What kind of reward가 되겠죠? Will be given to us.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종류의 보상을 받을까요? What kind of reward? 어땠습니까? Will we be given이 되겠죠? 뭐 사형식을 굳이 쓰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e given을 쓰자면. 다음 4번. 이 영화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뭔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보면 안 돼. 이 말인데 영화를 주어화시킨 거죠. 영화는 보여지면 안 돼. 그러니까 this movie, the movie should not be shown이 되겠네요. 왜? 하면 안 된다니까. should not be shown. 누구한테? to the children.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 됐습니다. 그럼 이거 그냥 원래대로 해볼까요? 너희가 애들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 이 영화 해보세요. 너 이거 애들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 시작. you should not show the children this movie. 이렇게 되겠죠. 3형식으로 만들면 You should not show this movie to the children.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하시든지 그냥 자꾸 당기는 연습을 계속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5번. UFO와 두 외계인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자, 이 show가 보여주다지만 우리말 개념에서 공개되다는 뜻이 많이 있어요. 뭐 released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show를 쓰면 The UFO and two aliens 뭐, were shown to the public.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자, be shown to 뭐뭐에게 공개되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한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내 상상에 맡겨진다. 자, 이야기를 요만큼 해주고,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네 상상에게 맡길게.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야기를 주어화시키면 그 다음 이야기를 주는 the next story. 맡겨진다. is, 뭐, 여기서 left 쓰네요. The next story is left to you. 이렇게 됩니다. next to you가 아니라 your imagination에게 맡겨진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7번. 그건 그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시작. That 해야만 한다. Must be, should be left to his judgment가 되겠네요. 그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nothing will be left to us.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왜 사형식일 때,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왜 이렇게 3형식화돼서 수동태가 되느냐?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저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우리한테는 훨씬 부드럽거든요. 자, 그 다음, 그의 책이 무료로 모두에게 건네집니다. His book is 건네집니다. Handed. 누구한테? To everyone한테. 무료로. For free.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건네집니다 하지 말고 그의 책이, 모두에게 무료로 건네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한번 해볼까요? 그의 책이 건네질 거예요. 모두들에게. will을 써서. His book will be handed to everyone for free.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무엇이 그에게 건네졌나? 무엇이? What was handed 그에게니까? To him. 자, 됐습니다. 다음 11번. 너는 굶주린 호랑이에게 던져질 거다. You will be 던질 거다. thrown. 누구한테? To the starving tiger. starving.
나온 적 있죠. 굶주리고 있는 헝그리 타이거도 하셔도 됩니다. 틀린 거 아니고요. 됐고, 12번 음식물은 동물들에게 던져지면 안 됩니다. 동물원 가면 가끔 적어놓죠. 음식물 던지지 마세요. 과자 던지지 마세요. 그거 먹으면 얘들 아파요. 뭐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food should not be thrown to the animals 이렇게 됩니다. 됐고, 그녀는 지금 당장 병원으로 보내져야 한다. 그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she should be 보내지다 sent 어디로? to a hospital. 지금 당장 right now가 되겠죠. 자, 됐고, use mail들이 자동으로 당신에게 보내질 거예요. use mails will be sent 누구한테? to you automatically 이렇게 돼요. automatically 이렇게 되죠, 그죠?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는 쉽죠?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메일 많이 오잖아요. 어디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이거 안 열어보면 막 엄청 쌓여있죠? 자, 됐고. 15번. 한 통의 편지가 교장 선생님께 보내졌다. 한 통의 편지, a letter, was sent to the principal. 이렇게 되죠. principal은 주요한이라는 뜻도 되고, 명사로 학장, 총장,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chief teacher, head teacher of the school.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가능하고. 됐고. 그도 모르시겠으면 교장 선생님 영어로 뭐지? 에이 모르겠다. 킹 티처. 어쨌든 자 됐습니다. 그다음 이건 내일 서비스 센터로 보내질 거예요. 자 내일 서비스 센터 보내질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맡겼어요. 아저씨 이거 수리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갖다 주니까 예 이거 내일 저 서비스 센터 갈 겁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it will be sent to the service center tomorrow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언제 이게 서비스 센터로 보내질까요? When will it be sent? 가 되겠죠. When will it be sent to the service center? 뭐 이렇게 물으셔도 되겠죠. 언제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다음, 17번. 이런 신호들은 당신의 뇌로 보내집니다. 이런 신호들이니까 these signals는 보내집니다. are sent to your brain. 그죠? 다음, 18번. 걔네들은 감옥에 보내줘야 한다. 자, 보내지다 여기서 불잉의 과거 brought를 쓰라는 거예요. 수동태 be brought. 그래서 they should be brought to the prison. 감옥에 보내줘야 합니다. 넌 감옥 가야 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19번. 그의 몸은 그의 고국으로 데려와졌다. 데려와졌다. His body was brought 어디로? To his hometown으로. homeland로. homeland겠죠. 고국이니까. 자, 이렇게 될것 같고요. 난한 남자에 의해서 파출소로 데려가졌다. I was brought to the police station by a man. 이렇게 되네요. 지금 여기서는 bring brought 썼는데, take도 써줘야 되죠. be taken. 이렇게 하면 데려가지다. 뭐 이런 표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좀 여유가 있네요. 짧은, 간만에 짧은 거니까 저도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두세요. 사형식 수동태에서 머릿속에 굳이 넣으려 들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인 사형식 수동태는 be given, be 뭐, taught, 뭐 이런 거, be asked. 한게뭐 있었죠? 아, 뭐 있었죠, 그거. 자, 뭐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be told. 그래서 그렇게 해 두시고 나머지는 이제 삼형식 수동태한 거 똑같으니까 그냥 주어 잡고 쭉 당기는 연습 많이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끝.